네, 오늘 제목을 비운의 항공사 아시아나로 잡아주셨는데, 네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뭐 합병 승인 또 거부됐다고요? 아, 연기됐다고요? 네. 또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한번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또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연합,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이 심사 중인데요. 네. 원래 이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원래 당초에는 8월 3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좀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심사 기한 연장을 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업계에서는 EU 집행위원회 측이 대한항공이 조금 고심을 많이 할 만한 조금 요구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쉽사리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취지로 좀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현재 이제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EU 집행위원회 측이 워낙에 좀 강도 높은 요구 조건을 좀 제시했다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해석이어서 네. 이번에도 아마 좀 그런 취지로 좀 연기를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뭐 답답한 거는 뭐 대한항공 못지않게 네. 아시아나가 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일 텐데요. 이제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합 심사 중이긴 하지만 연기가 된다고 해서 어떤 뭐 자체적인 사업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이랑 결합을 해야 자금을 수혈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연기가 되면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이제 추진하고 1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대한항공이고 예. 대한항공을 이제 지정해서 유상 증자를 하면 이제 발행한 주식 수를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고 그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이런 인수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업 결합 심사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네네. 이 자금 집행도 안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조 5천억 규모의 이제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금 납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업계나 이런 데서 관측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EU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0월 초쯤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또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아주 최악의 경우에 또 올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기 올해까지요?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예. 워낙 이제 재무 상황이 안 좋은데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이제 갚아야 될 차입금이 2조 5천억 원이 넘고요. 뭐 이렇게 차입을 많이 했습니까? 2조 5천억이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게 산업은행에 빌린 돈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고 1분기 말 연결 기준 부채 비율 2000%를 넘어섰고요. 자금 수혈이 좀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재무 상황은 재무 상황대로 악화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네. 경영 정상화라든가 실적 개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항공사들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되다 보니까 신규 투자, 네. 그러니까 항공기를 빨리 도입한다거나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남들은 뛰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예. 걷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적으로 항공기 도입이나 인력 충원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 자체가 멈춰 있다. 그래서 이게 기업 결합이 완료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데요. 파업이라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항공사 파업 이거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노사 임금 협상 조종사 노동조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일반직은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종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로 노조가 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했고 지난 5월에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이제 뭐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는 이제 준법 투쟁이라는 걸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항공사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준법적으로 지키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좀 투쟁을 해왔었는데 뭐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일부터는 이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는 10% 인상안이고요. 사측은 2.5% 인상안인데 네네. 이게 안 돼서 지금 파업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상황도 이게... 좋지 않은데. 이게 조종사 노동조합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동결됐던 임금이기 네. 때문에 10% 인상이 뭐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네. 아시아나항공의 근데 뭐 임금을 삭감하거나 네네.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앞서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워낙에 아시아나항공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준법 투쟁 때문에 국제 노선이 결항이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 이거를 이제 조종사 노조 쪽에서는 준법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16일 날 인천 베트남 왕복 항공편이 결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직 파업도 전인데 벌써 네. 이제 이런 준법 투쟁 때문에 국제선 항공편이 결항이 됐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5일까지 국내선이 8편이 결항이 됐고요. 국제선 35편,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되는 그러니까 일이 벌어졌다. 이 상황은 이제 준법 투쟁인 거고 네네, 맞습니다. 파업이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저 정도면 파업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아까 파업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공익에 준하는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업무 유지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국제선 80%, 국내선 5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준법 투쟁만 해도 이렇게 지연 결항이 생기는데 파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유지 비율이 있다고 해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LCC들이 있는데 좀 상당히 좋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LCC들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뭐 비운의 항공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 네. 과도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LCC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게 예상이 될 정도로 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LCC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있는데 이들도 물론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다른 LCC들만큼이나 채용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나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하는데 이 배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왜 배분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하진 못하겠으나 대부분의 이제 항공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결합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같은 부분에 이제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아시아나에도 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 어떻게 보면 특혜 그러니까 합병하는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합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LCC들 위주로 좀 배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이 운수권 배분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 경쟁력, 국제선 경쟁력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LCC 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 합병이도 무산되면 네. 과연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뭐 부분에 아시아나항공뿐만이 대한... 아닌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좀 밑에 올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합병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 자회사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결합 심사가 빨리 승인이 돼야 할 텐데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